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로 버추얼 아바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지금은 새벽 4시예요. 아주 늦었죠? 강아지도 새로 왔는데 집에서 데리고 왔어요. 뭐 입양해 온게 아니고 옹치였잖아요, 전에. 기지개 펴는 거 봐. 집에 있는 다른 강아지 데리고 오고 옹치는 다시 집에 데려다 줬어요. 더워가지고 꾹꾹 하는데 선풍기 틀어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저기까지 가거든요. 확인해봤어요. 강아지가 몽실이거든요, 이름이. 근데 바람 쐬는 거 피하지 않아요. 몽실은 좀 싫어하더라고요. 선풍기 쐬면 도망가가지고 좀 힘들어하는데 얘는 안 도망가니까 그냥 내버려뒀어. 두고 지금 내버려둔다니까 발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방치해두는 게 아니라 같이 데리고 와서 놀아주기도 하고 밥도 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막 뜨거우니까 여기 날씨가 더워가지고 덥지 말라고 선풍기 쐬주고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방이 여기 막 돌아다니네요. 싫어. 나방 죽었으면 좋겠다. 잡고 싶은 너무 빨라가지고 아까 막 돌아다녀가지고 어디 앉던데 몸에 닿는 것도 싫어. 너무 끔찍해. 어쨌든 간에 약 뿌려서 죽이든가 해야지. 약이 없어서 집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좀 호시노와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징그럽죠? 이 제가 만든 만화 캐릭터 중에 최근에 만든 건데 솔직히 좀 귀여운 것 같아. 키가 작아서 그런가? 만화 원작이랑 느낌도 비슷한 것 같아서 귀여운 게잘 맞는 것 같거든요. 갈수록 퀄리티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머리카락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쵸? 일단 이거는 빗을 안 없애갖고 좀 촌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빗 없앤 거나 깔끔하게 처리한 거나 보면은 윤호 때보다 실력이 많이 는것 같아요. 사토 때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그리고 요 리메이크 한 데는 그것도 괜찮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워낙에 원본을 잘 만들었어갖고 리메이크는 쉬웠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이 길었는데 뭘 만들 거냐. 바로 호시노 우타우라고 캐릭 체인지에 나오는 요 여자아이를 만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올릴 영상도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피곤한데 편집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 스토어도 매일 만들어주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뭐할게 있더라? 이렇게 또뭐 있었는데 까먹었네. 방송도 보고 제 버추얼 아바타 유튜브가 따로 있거든요, 유튜브가. 그거 다요 동영상 옮겨서 하루 종일 올릴 수 있어. 그거 하면 끝나거든요. 일단은 편집하고 와서 요거 만드는 거, 요 아바타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시도하면 시작하면 되고 일단은 좀 이따 오겠습니다. 찍은 동영상 하나 편집 중이고요. 이제 브이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호시노 우타우를 만들게요. 요거 이제 제 기록이 남아있네요. 뉴로 들어가야 돼요. 오픈이 아니고 여자 캐릭터로 들어가서 비교하면서 만들겠습니다. 우타우 머리부터 만들자고 하면은 일단 앞머리가 엄청 기네요. 숱이 엄청 많아요. 저는 보통 머리숱부터 만들거든요. 머리카락부터. 그래야 기본 틀이 잡히는 느낌이라. 그다음에 얼굴형이나 뭐 얼굴을 많이 하고요. 근데 얼굴형을 먼저 하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닌가? 그다음에 눈.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통은 제가 기본적인 세 가지. 처음에 머리, 그다음에 눈, 얼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얼굴, 머리, 눈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머리, 얼굴형, 눈 이런 식으로 가요. 어쨌든 얼굴 쪽으로 상체부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의상은 나중에 만들어 상관없고 먼저 만들어 상관없어요. 의상 같은 경우는 이걸로 갈게요. 요거 제일 많이 입더라고요, 세라가. 이 한국말로, 한국 말이래. 말이 이상한데. 한국 언어로 번역해서 아니 번역이래. 번역이 아니고 더빙판에서는 세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라 머리카락은 일단 앞머리가 많죠. 잡담이 길었어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가려면은 요 머리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남캐나 여자 캐릭터나 이 머리를 제가 기존으로 제일 많이 기본을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많고 제거 텍스처 해갖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양갈래 머리인데 엄청 높게 묶었네요. 세라 머리가 양갈래인데 엄청 높게 묶었다. 특징이 특징을 잡아줘야 잘 돼요. 여기서 늘릴까? 이런 거에서.
여기서 들리면 충분히 될것 같은데. 아, 내 세라가 걔가 아, 입을 하품 크게 하면 나방도로 기억했나. 내 세라가 좀 머리가 엄청 긴 걸로 기억하는데 오타우가 전체 자세도 다운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 잘 모르겠다. 내 이머리카락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풍성하니까. 근데 이거 하다가 잘 안 되면 박 변경할 수도 있어요, 뒷머리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일단 머리색을 맞춰줘야 되겠죠. 머리는 무조건 머리색부터. 연한 금발이네요. 아, 자꾸 이런 거 보여줘, 사용 보여줘. 연한 금발에, 상관없어. 우타우는 여기 그라데이션이 빛이 들어가 있네요. 원래 촌스러워서 제가 그라데이션을 안 하는데, 있는 캐릭터는 그냥 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있는 캐는 넣고 없는 거는 안 넣고 이게 제일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뭐 그라데이션은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선도 흰색으로 가자. 노랑으로 가야 되나? 아웃 컬러.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빛 조절을 해야겠죠. 연한 금발에 머리 굵게 필요 없고 살짝만 굵게 하고 지금 외곽선 노란색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이죠? 외곽선 노랑인데 좀 티가 안 나게끔 좀 부풀어 오르게 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빛 들어오는 건 안 해도 되고 쉐딩입니다. 페이스 말고 헤어 별로 이거 해도 티가 안 나는 애네요. 해도 티가 안 나면 안 해도 되고 바디는 무조건 하라고. 아, 하라 자꾸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하네. 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디는 무조건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진짜 이뻐요. 그게 뭐 헤딩 섀도우는 잘 안 넣어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 넣지만 않으면 저는 이 정도는 넣을게요. 그리고 뒷머리 같은 경우도 제가 우타우의 뒷머리 본 적이 없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려나? 세라라고 했다가 우타우라고 했다가 요거 대충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일단은 이제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요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고 일단은 머리 스타일부터 건드려야겠죠. 화장부터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퍼스널 아바타를 만들면서 중요한 게 헤어스타일이잖아요. 일단 가닥가닥 좀 비워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새로 그리든 옆으로 옮기든 모양 형태 잡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수도 세가면서 하면 좋아요.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옆머리,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1, 2, 3, 4, 5, 여기까지가 딱 또, 한 3분의 1 정도? 가운데 머리, 또 이런 식으로 개수 세가지고, 여기다 채워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길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위로 올렸는데, 위로 올린 머리들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모양이 안 예쁘기 때문에 적당히 잘 봐가면서 그라데이션 신경 써가면서 하면 되고 지금 모양이 이상한 거는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직접 다시 하면 되니까 상관없고 일단은 위에보다는 아래가 더 중요하니까 아래를 먼저 신경 써주시고요. 좀 괜찮게 만들어졌다 싶으면은 그때 위에를 신경 써도 되니까 약간 삐져나온 부분만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돼요. 얼마나 편한지 보세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 색깔도 약간 밝은 금발이잖아요. 밝은 색으로 바꿀 거예요. 제가 칠해가지고 일단 머리 스타일부터 대충 비슷하게 최대한 맞출게요. 아, 노가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사, 옆으로 돌리기, 무한 반복. 세라가 보니까 뒷머리 비슷해요. 뒷머리가 원래 있던 이미지에도 보이더라고요. 보시면은 졸려. 여기 뒷머리가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 봉투를 채워줬고 이렇게 내려오는 머리인데 위에 잔머리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잔머리 비슷하 생각해요. 솔직히 이런 머리는 중요한 건 여기 가닥가닥 머리 노가다 시작이에요. 복사해가지고 옆으로 옮기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복사해서 다시 대칭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가다 하면 됩니다. 여기
여기다 붙여주면 되고, 길을. 여기도 다 그렸어요, 직접. 앞머리도 그렸는데 너무 올라가 있으면은 내려주면 돼요.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틀려주면 돼요. 아까랑 비슷한가? 잠시만요. 아까가 낫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아. 좀 더 길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가다를 하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방향이 다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보면 또 달라. 그래서 이것도 아, 다 똑같네. 이 방향으로 다 돼 있구나. 너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꼬임도 생각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도 뭐예요? 거리가 꼬였잖아요. 이런 머리로 갈지 이런 머리로 갈지 고민이 되는데 해보고 괜찮은 걸로 고를게요. 예쁜 걸로 고르면 되지. 둘 다 해보고 시간이 좀 걸리고 오래 걸리겠지만 파이팅 하겠습니다. 잠을 많이 오잖아. 이거 맞으면 바로 잘 거예요. 피곤으로도 해보고 직선으로도 해봤는데요. 직선으로 보니까 뭔가 징그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색깔을 입히니까 안 징그럽거든요. 근데 오히려 웨이브로 하니까 징그러워갖고 라면 머리 같아서 이렇게 보면 되게 징그러워.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게 징그럽거든요.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돌리기 할까? 색깔도 되돌려야지. 이거 다 지우고 그러면은 대체 써가지고 다시 완성해야겠다. 이제 바꿨고요. 하이라이트 알았었는데 없앤 것처럼 됐네. 웨이브 살짝 넣었고 길이 조절했고요. 아까 이렇게 봤을 때 좀 징그러웠잖아요. 없애기 위해서 웨이브를 한번 제대로 넣어볼까 했는데 아까보다 좀 덜 징그럽게 자연스럽게 웨이브 넣었고요. 밑에서 보면 여전히 약간 징그러워 보이지만 일단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엄청 빨리 쉽게 완성했어요. 여기 살짝 여기 옆에만 꼬아주면 엄청 비슷하지 않나요? 머리 장식 때문에 단 다섯 번은 그걸 다 지웠던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듯한데 이 옆머리 쪽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장식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도 또 해봤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 지워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려두면은 이런 방식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훨씬 예쁘겠죠. 아무래도 머리카락 좀 가려줬어도 여기 앞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하고 수정을 좀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대충 완성했는데요. 요 리본까지 다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딱 요 정도까지만 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요게 다음에 옷을 만들어줘야겠죠. 이 옷부터 만들지. 옷부터 만들어줄게요. 아니 나 얼굴부터 만들까? 옷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얼굴이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옷부터 만들잖아. 아니 근데 옷부터 만들기가 싫어. 왠지 맨날 하던 방식 있어서 그런가 습관 돼가지고 오늘 막 얼굴부터 만들어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얼굴부터 갑시다. 룸맥 하자. 재질 만들기 이게 고수가 된 것 같죠?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눈이거든요. 직접 그려가지고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색깔 입히고 명암 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제 눈을 지금 잘 그리는 것 같아. 오타오 눈도 완성. 눈동자도 저장해놓고 그냥 안에는 머리카락 다 저장해놓고 해야 돼요. 귀찮은 또 안 해놨더니 밀어놔가지고 저장해놓으면 그래도 편하고 좋거든요. 눈동자도 완성했으니까 눈썹, 눈 크기, 얼굴, 눈, 코, 입, 얼굴형 바꿔주면 돼요. 눈 위치랑. 맨날 똑같이 캐릭터 보고 따라 그리고 이래가지고 따라 만들고 이래서 요새 개성이 없는 느낌이라 창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아우 아픔 나와. 신발은 그냥 평범한 거 해도 돼. 이걸로 가고 양말도 이거 이쁘다. 여튼 옷을 직접 만들어 봤거든요. 어떠세요? 아이고 피곤해. 치마가 긴 버전도 있어요. 예쁘죠? 목
비행기 없어갖고 무장식도 다시 그려주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요 치마랑 짧은 치마도 만들었고요. 달라붙는 게 맞죠. 이쁜 것 같아. 네, 우타우웨이 은하픽참인가? 세라픽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솔직히 보면 이쁜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옷도 솔직히 별로 안 예쁜 느낌. 이게 더 이쁘지 않나요? 뭔가 안 예쁜 느낌이라 별로 안 땡겨가지고 만들기가 싫은 느낌? 뭔가 안 만들고 싶은 느낌? 제 자유대로 하고 싶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변경을 좀 해야겠다. 비슷하, 어차피 이게 옷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요거 그려주고 그다음에 요거 바꾸고 여기 치마를 좀 바꿔주면 되겠는데 귀찮지만 제가 재현은 해봐야 되니까 이거 저장해놓고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분나와. 안석 비슷한가요? 그거 뭐 했어요. 근데 따라하는 재미가 있네. 이거 그리면서 뭔가 아 하기 싫은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스타킹색도 바꾸고 근데 좀 줄일까 하다가 줄일까 도 이상해가지고 살 보이는 게. 그리고 보시면 목걸이 목줄에 십자가도 있죠. 그림 그리는 것도 좀 힘들게 했다. 여기 부분 지워야 돼요. 그리고 뒷부분 그리고 여기 좀 명암 신경 썼더니 이쁘게 나온 것 같아. 근데 어깨뽕 솔직히 안 예쁘거든요. 어깨뽕 말고 여기 뽕이 더 이쁜데 어깨뽕 한번 해볼까? 아 어깨뽕 솔직히 별로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어깨뽕이라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어깨뽕 위에 있나? 어깨뽕 안 되나? 아픔 나온다. 아. 네, 말고. 얼굴도 비슷하고, 몸매도 비슷하고, 옷차림도 비슷하고, 세라라고 해도 믿겠는데? 약간 다른가? 모르겠어. 안 닮았다 하면 어쩔 수 없어. 쉬운다, 어깨. 슬리브. 새로 그래서 이제 작동이 잘 안 되네. 이거 옆에서 보고 하는 건데, 영어를 제가 못 읽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작동을 안 하는 건지. 웅뎅이가 뻗었네. 에이, 강아지가 뻗었어. 아이고, 제대로 안고요. 치마 길이 뭐 이런 거면 되네. 모양 좀 보자.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어. 이거보단 이게 낫죠? 저 요즘에 옷도 좀 잘 만들게 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자뻑이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많이 늘었다고 해주시면 좀 감사드릴 것 같아요. 뜬금없지만 안 되네 어깨뽕. 근데 어차피 어깨뽕 제가 싫어해가지고 안 할 생각이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됐었거든요. 직접 만든 옷에는 이게 텍스처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기 일단 지워줄게요. 깨끗하게 지우고 뒤에도 목 뒤에 리본도 달아줬죠. 됐어. 깨끗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타우가 항상 이렇게 돼 있는 옷이 입어갖고 안 예뻤던 느낌이 났거든요. 제 어깨뽕 없애는 게 여기가 좀 두꺼워서 좋겠어라 생각했는데 꿈에 그리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선도 지금 아 없잖아요. 많이 좀 늘릴까요? 아 새 쉐딩 말고 늘릴까요? 선이 있으면 좋고 진짜 촌스러운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게 예쁘다 이거는. 그쵸? 아닌가? 머리도 이렇게 늘릴 수 있어. 적당히만 하고
바디. 선이 있는 게 낫나? 선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없는 걸로 갈까요? 아, 애매하네. 있는 걸로 가자, 근데. 맨날 있던 걸로 가던데. 이건 별로 안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머리색을 좀 바꿀까? 헤어스타일을? 컨트롤 Z. 쉐딩 컬러. 아웃 컬러.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건 별로 안 예쁘니까. 흰색으로 갈까? 너무 없나, 선이? 노랑? 연한 노랑?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캐릭 체인지의 세라 만들어 봤고요. 늘려도 되겠다, 라인 이제. 진하게. 줄이고. 그리고, 적당히 굵은 게 이쁘겠지? 이 정도. 요것도 선이 지금 보여서 더 예쁜 것 같아. 검은 선. 안 바꿔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머리선 쪽은. 굳이 의도한 건 아닌데, 머리카락으로 만든 장식이라 아웃라인을 추가시키면 같이 추가가 돼가지고. 얘는 하얀색을 바꿀 필요 없겠죠? 만화 표현적으로 해놓은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괜찮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서 좋은데? 표정을 이제 바꿔줄게요. 귀찮다고 대충 했는데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옷을 거의 재구성하듯이 싹다 갈아엎었는데도 이쁘네요. 아무튼. 근데 원래 캐릭터 자체가 이쁘게 생겼잖아. 이쁘게 생겨가지고. 아... 너무 웃으면 아줌마 느낌 나, 안 돼. 입술. 이거 하고 나면은 저 졸려가지고 배도 고프고. 뭐 먹어야 될 것 같아. 졸리다. 여기 선명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졸리니까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회색 부분에 좀 이렇게 높이 여기까지 오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텍스처가 잘 안 먹어갖고 밑으로 내렸는데 여기 부분이 보니까는 잠시만요. 이렇게까지 막 많이 올라와 있지도 않고 가산선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놔뒀습니다. 사진 찍는 걸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올리고 뭐 하는 건 제가 할 일이고 아바타 저장에다가 저장돼 있는 애들 파일에 머리카락이라 이런 거 파츠 제대로 정해가지고 하면 돼요. 이제 보니 뒷머리도 좀 자연스러워서 만족스러워요. 방만하게가 있는데 좀 구겨진 느낌이죠. 어깨가 좁아져서 그래요. 지금 자세가 이 자세여가지고 이제 잘 바꿀 거니까 날개가 어깨 쪽에 들어가 있어. 근데 진짜 세라 닮았다. 이거 분위기 느낌 못하고 닮았는데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아무 말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눈빛에 딱 분위기가 있네.
얼굴 좀 더 줄이고 싶었는데 못 줄였어. 또 머리 축소 조금 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귀엽다. 여기는 이제 옷을 파일 저장 다 해놔야 나중에 포트폴리오 등록도 하고. 아이야 편해요. 슬픈 표정. 짠. 그러면은 아바타 사진에서 저장해놓은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체 잘 안 보이고 화질 깨지지만 웃음, 슬픔, 슬픔 눈 감겼다 이런 씨. 뒷 놀람. 네, 네, 슬픔에 눈이 감겼네. 화남. 행복. 트림 죄송해요. 슬픔은 냉모가 지워져가지고. 아니, 눈이 감겨가지고. 다시 불러와야 돼요. 뭔가 중2병 느낌이라 약간 이런 자세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만화상으로. 슬픔이니까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 슬픔. 이제 눈 안 감기 시켰겠지. 근데 우연히라도 제가 눈 감긴 상태에서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야.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캐릭 체인지. 에보시노였나 이 형이? 우타우 세라를 만들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호시노 아이. 호시노 우타우야? 호시노라는 성이 좀 흔한가? 이렇게 제 호시노 집은 나오나? 호시노 타워. 호시노구나? 그래 호시노지. 호시나는 아니 이게 졸려서 그런가? 호시노 타워. 호시나 아이인가? 아이로? 호시나 아이가 아닌가? 아, 딴 사람이구나. 아 헷갈려 씨. 아 호시노 맞네. 호시노 아이고 얘도 호시노 오타고. 호시노 같은 성이네요. 처음 알았어. 호시노가 흔하는 성인가봐요. 아무튼 호시노 오타고 이렇게 생긴 캐릭터예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뿅. 제가 영상 찍으면서 헷갈렸는데, 우타우는 호신하고, 아이는 호신호예요. 다른 성이야. 왜 저 제대로 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졸려갖고, 잤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수정, 정정 영상까지 올립니다. 그럼 진짜 마무리. 옆에 강아지 있어요. 안녕. 뿅.